넘쳐요. 딱 여기 요만큼 폭이 한계선인데 넘쳐버리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강제 3부작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수입차 오디오에는 아우디도 그렇고 여기 하드가 하나씩 들어가요. 자 여러분 판매자들이 이렇게 지가 뭘 팔았는지 몰라요. 도어에 와서 패시브를 여기다 했으니까 거치지 말고 여기서 바로 트위터와 자 여러분 2주 정도 됐나? 한테가? 한 달 안 됐나? 자 2부 이제 물건이 제대로 왔기를 바라면서 그렇지 이게 없어갖고 우리가 그날 못한 거라니까 이게 없어 이게 자 디스플레이 다 쪼개시고 이거는 오디오디인가요? 이쪽은 아니고 얘 누가 봐도 오디오디 쪽이네. 후방 카메라는 뭐 이게 이걸로 살려놓은 게 맞다라면 나오겠지만 다른 거 아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이거 알리는 안드로이드는 이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순정형이 아마 그냥 나올 거예요. 이걸 순정으로 다시 되살려야 될 거예요. 후방 카메라 연결하는 데가 만태가 후방 카메라 잭 따로 없지? 비디오인 말고 순정 카메라 나오게 돼 있는 거 같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 순정 후방 카메라가 잘라져서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순정은 어라운드 뷰였었다는 거죠? 어이구야 이거 그거 나오게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그 지금 안드로이드 차 자체에 사제 후방 카메라 연결하는 부위가 없어서 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제 넣는 건 뿌리찌를 한 건지 자른 건지 보고 뿌리찌 한 거면 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자른 거면 다시 원선 찾아 연결해 줘야 되니까 이게 자꾸 커지는 느낌이 스피커 뭘로 갖고 몇 개짜리 갖고 오신 거예요? 여기 앞에 두 개랑 네. 뒤에 하나 우퍼는 어떻게 연결하지? 저 앰프 쪽으로? 앰프 쪽이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그 스피커 선이 없어가지고 선 없으면 만들기가 힘든데 스피커 선은 이전에 한번 오디오 가게에서 잠시 계셨던 아 그게 여기 공사할 때? 네 잠깐 사부님네 가 있었죠? 제규어 랜드로버 나사가 뒤에서 박혔어? 그럼 트레이 째려 나오라는 얘긴데 자 일단 오디오까지는 뺐고요 그럼 이 와이어가 어디서 나갔는가 저기 웬 수상한 얘기를 해 맞아야 되고요는 뭐야 또 이게? 예? 뭐? 얘는 뒤를 들었어? 이거? 뭐가? 앞을 드는 거야? 아, 그거 아니야 여기 하나 붙여줘요 아니야 아니라 빼내려 내가 지금 몇 번째 빼는 건데 지금 몇 번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몇 개를 뺐는데 지금 그걸 들고 뒤 앞에 놓고 채운다고? 얘들은 또 투명이 돼 있네? 보통 플라틱 때잖아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생겼냐? 자 그래서 뒤를, 많이 뒤를 드냐 이거? 지금 몇 개나 지금 어? 지금 들었는데 왜 내가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 어? 뭐냐? 경찰 앞에 들이다가 부셔줘 그럼 야 이거 제규어 이거 씨 모르는 사람 고치지 못하게 해놨네? 보통은 이 갈색 플라틱을 들어요 이걸 뺄 때 얘는 뒤에 쇠를 들어야 되네 모르면 다 부서지겠네 이거 그래 담배 안 피는 네가 넣어라 수전증 없잖아 수전증이랑 담배랑은 상관없는데 아 담배 오래 피면 수전증이 생겨 아 그럼 아직 상관없던데 꽂히는 겨? 아니 지금 나 제조리도 자 여러분 이렇게 수입차 오디오에는 아우디도 그렇고 여기 하드가 하나씩 들어가요 저기다가 하드? 하드 들어가 있어 아이스크림? 2.5인치 하드 저기다가 음악도 저장하고 한단 말이죠 아니 좀 전에 지가 뜯어놓고 군의 역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형? 네가 군대랑 갔다 와서 군의 역순이 어렵지 네가 아 그럼 군대는 모든 게 군의 역순인데 조립이 반만 년 걸리시는 건 아니죠?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만큼 일단 디스플레이 테스트라도 해보고 원수를 내자고 그래? 세이버 짧아졌어 당연하죠 여기 연결했으니까 당연하지 위에랑 와이쪽인데 그래서 옆에 새들이 막는 틀 줬잖아 저쪽에 그러니까 그게 그렇네 그럼 필요 없네 인간으로 해서 나오면 살짝 먼저 밀어넣어 잠깐만 여기 잭이 밀어넣어 밑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핸드 리모컨이랑 이런 정보가 다 안 올라오냐? 껐다 켰다네 그냥 봐봐 뭐가 꺼? 그럼 시동을 줄 거예요 DJ 하다가 다른데 릴레이 튀기는 거 보니까 여기 릴레이랑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손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원래 거 이제 배선 있잖아요. 이거 내비 배선 다 떼면서 봐야 될 것 같아. 어라운드 뷰래. 작동은 다 되거든요. 순정 모니터도 떠 올라오고. 근데 수입체 특징.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이런 상태에서는 순정 모니터가 안 보여요. 예, 여기서 콘솔을 누르시면 순정 모니터가 떠요. 소리 천을 넣어놓고 먼저. 그 USB 잭 위에다 여기다 꽂으면 될 거야. 그거 여기 기존 거 탈거하면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요. 어떻게 개조를 해놨는지. 그래서 원상 복구를 할 수 있으면 복구를 해가지고 뜨게끔 해봐야 되니까. 순정 어라운드 뷰라 되게 난감하긴 한데 뒤에 건 하나라도 살아나요. 여기가 따로 연결하는 부위가 없으니까. 아. 여보세요? 그래요? 예. 여기 억수가 꽂혀 있었으니까. 자, 지금 순정 소리는 나오는데 안드로이드에서 트는 게 안 나오니까 요거 좀 테스트 해가면서 좀 잡아볼게요. 아니, 얘는 길게 눌러야지 시동걸요. 자, 일단은 화면까지 나오는 거는 봤고. 예, 요거 조심해. 사제로 달았던 거 다 해체하고. 다 해체하고 순정으로 다 원상 복구하고 억수 찾고. 지금 사이드미러 교체하면서 어라운드 날아갔다 그러거든? 그럼 어차피 상관없죠. 아, 나 지금 빼기 전에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있어. 이걸 RCA로 바꿔서 글로 들어가면 후방 카메라 나오는지. 그럼 이걸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방 카메라 시가잭. 그거랑 이제 억사랑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후방 카메라 시가잭 꽂아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오면 카메라 나오. 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 카메라 나오나 보자고 그랬다는 거. 어차피 그거랑 같이 테스트하면 된다는 거. 그러시라는 거. 이거를 찾아가야 한다. 아니면 이게 지금 억스가 되게 저게 제품에서 나온 건 짧고 이거 되게 길게 가는 거면 바나나 쪽을 여기다 꽂아버릴 것. 사장님, 이 단계에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억스 찾으면 소리는 부풀어 나와요. 네. 그 기존 거 여기 내비해놨던 거 다 네. 해체해드릴까요? 네. 다 걷어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뭐 쓸모가 없어요. 네. 그 기존 내비였어요. 아, 네네. 그거야 뭐 저희가 뭐 어차피 놓고 가시면 다시 쓰레기통 넣으면 되니까. 네. 네. 그건 상관없고. 네, 개조해놓은 거 좀 그럼 찾아볼게요 이제. 네. 그런 뭐 한탕의 물건을. 저 안드로이드에서 틀어도 네, 앰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장님께 지금 포클 대 포클로 가는 거잖아요. 배선 개조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들어맞지 않을까? 같은 포클인데 커넥터 모양을 바꿀 일 없잖아요. 스피커 등급이 달라진다고. 지들도 생산하기 빡셀 텐데. 뭐야? 막 후들후들 막 다 분해돼. 뭐야 또 이 안에. 야 이거 주워봐. 이거 뭐야 자, 차 안에서 뭘 잘랐는데 여러분, 이런 게 이만한 게 이렇게 차에 안에 굴러다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찾았으면 버립시다. 차에서 막 이런 거 나오는데요 막.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쪽으로 운전석 쪽으로 와보실래요?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아, 그거는 그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거야? 차의 페달? 뭐 페달? 저게 있으면 가속이 좋아진다고 해서. 아, 페달 부스터? 네. 아, 페달 부스터 압력 조절 게이지구만. 아, 좋았어. 아, 지금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커버 아예 빼보라. 커버가 지금 안 빠져가지고 빼고 싶어. 응, 그 옆에 꼴려갖고 그래. 야, 얘 핸들 바로 밑에 거기 빼보라니까. 그거 빼면 나와. 그 옆에 별 두 개, 별 22개. 이걸 빼려고 하면 이거까지 빼야 돼. 별 20 빼면 밑에만 살짝. 그러니까 얘 여기도 빼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슬슬 가, 슬슬 가. 고고고.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갈 거야? 이거 끊어야지. 여기 하나 더. 아, 손 찔렸다. 내비 전원선. 내비 전원선 이렇게 드러냈어요. 나가. 끊어보면 여기서 지금 여기 그 이상한 것도 있거든. 이상한 게 뭐 이렇게 많아, 이 차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이상하래, 만태가. 어? 형님 그러라고 했어? 이거 봐봐요. 싫어요. 이게 이상한 거지. 저기 차에 들어갈까요? 되게 이상한 게 많어. 이 차에 들어갈게요? HDMI들, AVI로 바꿔드는 모델이 여기 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냐? 무슨 일이고? 자, 저런 모델이 지금 차에 가까이 와봐. 모델 좀 가까이 와봐. 가까이 안 와. 여기 끝이야. 여기 끝이야? 저런 게 지금 차에 들어가는데 AVI to HDMI. 이게 지금 오디오 시스템을 당초 어떻게 개조를 해놨는지 우리가 개조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저런 게 무슨 일이고 왜 그런데? 아유, 이게 미치겠다. 그 선도 다 걷어야 되는데 그거. 일단은 거기를 억스만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옥스 테스트 밑에 밑에 어차피 밑에 다 조립해도 되잖아. 밑에 오디오 채워도 되잖아. 아, 그렇지. 다 채워도 되잖아. 어, 다 채워도 되잖아. 옥스를 어차피 밑으로 빼놓으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쪽에 캔선이 있는데 여러분, 캔신호선 제가 자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두 개를 동시에 딱 자르면 쇼트가 난다. 작살이 난다. 그죠? 캔신호선은 하나만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다음에 하나를. 어이, 조세현이 왔는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커넥터 안 켜지는 게 도대체? 그거 아니지? 안테가 너 지금 별 20 쓰냐? 안 쓰면 주세요. 지금 뭐라는 거였는데 각도가 이렇게 위에서 뜨는 걸로 고정이 되거든요. 뭐하래 해봐. 자, 이제 슬슬 하나씩 이쪽은 조립을 맞춰놓고 저쪽에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죠? 근데 힘들다. 왜냐면 이거 해놓고 스피커도 바꿔야 되거든. 유토피아라니, 오랜만에 만져보는 비싼 스피커다. 그거 만태가 감아가지고 그냥 완전 분리하지 말고 정리를 해놔. 거기서 억수만 쓰면 되잖아. 사장님, 이거 오디오 개조 사장님 하신 거 아니죠? 전차주분이 하신 거죠? 얘 순정 억수가 어디로 갔어? 그럼 오디오 선택 메뉴에서는 억수가 나오는데. 저 네비 순정 원래 거 쓰셨을 때 그 차량으로 소리가 안 나오셨죠? 억수로 하면 진이 소리가 차로 나왔다? 그럼 그 억수 꽂혀 있었다니. 그럼 그게 억수 내비가 맞다니. 내비 억수가 오디오로 가는 억수가 맞다는 얘기야. 그 억수 선을 만태가 테스트 해보고 지금 꽂고 있어. 그 꽂아야지 테스트 가면. 어우 복잡해 그냥. 그 USB 선뭉치. 나 뭐 없다니까 여기? 여기 있네? 뺐겠지? 여기 있네 여기. 뭐야 그렇게 훌훌 날아요? 몰라 훌 훌훌 날아. 아, 내가 어제 거북이 노래도 딱 꽂혀갖고야. 그 AI 기술로 그 거북이 걔 부활시킨 거 알아? 같이 공연하는데 찡하더라. 야, 눈물 나갖고야. 이 안에 어차피 공간 충분히 하나 쑤셔 넣으면 되는데. 지금 안 되고요. GPS 빼야 된다니까. 아, 야, 이 안에 공간 하나도 없는데 이거 일로 넣어도 되냐? 위에 좀 파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거꾸로 해놨지? 이 선들이 밑으로 들어가게 하면 더 편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게. 어느 게 GPS예요? 이게 이 상태로 위로 들어간다고?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인하사 두 개 도로 풀어야 되네? 같이 채우네 얘랑. 아, 이번에 대회 있는 걸 다 갈까 말까. 아이씨. 얘가 원위치로 위로 올라가서 얘까지 채워주면 안 돼. 살짝 아래로 내려와서 얘는 이렇게 밑에 나사 두 개로만 고정을 해야 되고 위에 나사 군형은 있는데 채우면 조립이 안 돼. 레인지로버 얘는 그래도 지 그림 맞게 나오는데 클립을 여기서 누르는 거라 여기가 뜨는 부분을 이렇게 가리는 거야. 저 부품이 어? 방금 전에 나왔는데? 카메라 나왔었다고? 아, 그 OEM으로 바꿔.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 배선이 또 잔뜩 나오고. 자, 그래서 억스가 어떻게 개조가 되어 있느냐 읊어보거라. 저 중간에 있는 요 배선을 따서 이거 연장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억스를 꽂으면 그 인식되는 디텍트를 그 디텍트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얘를 잘라요. 잘라서 꽂아놨어. 대가리 하나를 꽂아놨다 디텍트대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개조를 할 건지 그거를 방안을 디텍트를 깔끔하게 하는 건 아까 전처럼 디텍트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얘랑 연결하고 연결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깔끔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면 이거를 뒤에다 꽂게 되면 얘가 안 다치더라고. 그럼 안 다치지 두꺼운 게. 내 생각에는 디텍트 그냥 그렇게 대가리만 하나 꽂아놓는 게 답이야. 그리고서 여기 앞에서 개조를 여기 납땜해가지고 이어가지고 소리만 깔끔하게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은데?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 지금 앞에 뺀 거가. 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소리는 이제 나게 할 수 있고 또 개조를 왕창 해야 되지만 그렇게 걷어내고도 여기 또 만큼 남았다는 거. 그래도 차주분, 제가 차주분 얼굴 안 나오게 다행인 게 그 얇은 배선 그때 하나 안 왔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 온 덕분에 지금 뭐 어떻게든 개조를 하든 일단 할 수는 있어요 오늘은. 근데 원래 외제차 개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나가 고장나면 이 차례 하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게 전에 그 셋톱박스 배선이랑 이것저것 합쳐 있는 거거든요. 이 셋톱박스가 저
뒤에 있어요. 트렁크. 트렁크라고 하면 그렇고 2열 의자 밑에. 이걸 뜯으려고 하면 다 들어대야 돼요. 찾은 이름을 얘기해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안에 묶기로. 아, 모르는 내가 봐도 다 봤나보는데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거 얼마나 답답할까. 저희도 몰라요. 이게 뭔 배선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정도. 이거 지난번에 뭐죠? 그 조그만한 모니터 컴퓨터 안에 집어넣는다고 했어. 또 왔어요? 3638. 잠시만요. 키 온 좀 해줘. 한테 브레이크 밟아라. 그냥 시동 걸자. 방전 날까 보세요. 이건 점프도 못 띄우는 차인데. 지금 이거 내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638 아니에요. 예. 이거 판 사람도 지도 지가 뭘 팔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정답입니다. 아니 뭐야, 다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해. 뭐 다 아니네. 자 여러분, 판매자들이 이렇게 지가 뭘 팔았는지 몰라요. 진짜 미쳐버리겠네. 얘네들은 알고는 있겠죠.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중국이 판매자 판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에서 떼다가 자기는 파는 거지 자기가 뭐 만드는 게 아닌 애들이 많더라고요. 지들이 공장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알려주는데 지금 그게 틀린 거예요. 공장에서도 지가 뭘 팔았는지 모르는 거지. 이것만 해결하면 사실 이제 스피커만 바꾸면 돼요. 666888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 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해도 안 되니까 처음 듣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지. 맞아 씨. 아 이거를 한 시간 동안 이 고생을 했어.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제 미친다. 후방 카메라가, 순정 후방 카메라가 안 나온다. 오케이. 리버스 위드 프로토콜이 맞았어. 근데 뭔가 좀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한 방에 맞췄지? 역시요. 왜 꺼져? 한 방에 맞췄지? 오 됐어. 잘 끼우면서 안 껴졌어. 잘 껴 좀. 이게 잘 안 들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바닥까지 뭐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안드로이드는 해결 봤어. 우리 음악이지? 공짜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 있죠? 공남기 이런 거 다 되세요? 이거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이요? 야, 우리 오늘 공인 많이 받아야겠는데? 한 박스를 뜯고 있는데 뭐가 또 나오네? 네, PC부랑 그런 걸. 요거는 4옴 2개, 이거는 여차하면 뒷자리다. 그리고 만약에 저걸 뒤에 박을 것 같으면 앞에 있는 걸 뒤로 옮기자는 얘기잖아요, 포카를. 네, 얘가, 얘를 뒤에 박을, 얘가... 네, 이건 뭐예요? 아데랑 막, 70이랑. 아데랑? 아, 이게 뒷자리네. 아, 스피커 R 작은 게. 2부가 초장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1부의 영상 거의 16분 나왔는데 2부는 30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이건 뭘까요? 시스템적으로 밑에다 지금 뒤에다 저거 깔았던 거 있잖아, 앰프 따로 깐 거. 그 도어 스피커는 그쪽에서만 나오는 거 같은데. 안 나와. 뭐만 나와? 트윈만 나와? 순정 거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디오 시스템이 두 개가 다 들어있는 셈인 거야. 형 저거 옷걸이잖아. 또 일컷이네. 저 오디오 시스템 통화 못 하는데. 예, 블루투스 수신만 있어요. 송신이 없어요. 어떤 거요? 밑에 빨간색 거. 네. 이야기하시는. 네. 그거 뭐예요? 그거는 저기 차박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차박 배터리? 배터리가 하나 있어요. 네. 그거랑 스피커가 연결을 해서 신호를 꺼주면. 아니면 만태가 뒤에 데크에 억지는 없냐? 이거 억지를 거기까지 끌고 갈까 다시? 뜯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데크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데크는 살아있다고 하시는데 뒤에서 음악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차는 오디오가 두 개 들어있는 거예요. 조절할 수가 없어. 억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게 이제 모드에서 블루투스랑 억스 모드를 번갈아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걸 열어서 이렇게. 아니지. 없잖아. 아예 억스 모드로 두고 폰 블루투스를 일로 연결하면 되지. 근데 억스가 있어?
얘 억스 나온 거 있잖아 아까 우리가 꼬신 거. 아니 그거 맞네 저 뒤에 그건 봐야지. 오디오 두 개 들어있는 이런 희한한. 그럼 다시 다 뜯어야 되나? 여기서 메뉴에서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 데크가 하나 오디오가 더 있죠? 저기다 프로세서 짜놨고 데크가 하나 더 있는데 이쪽 오디오를 스피커를 개조를 해놔가지고 지금 메인 스피커는 순정 오디오에서 끊어진 상태예요. 여기 소스 버튼 있네. 이걸 눌러서 오프라인 있나 보자. 봐봐. 튜너 뒤에도 있나를 봐야지. 문제는 RCA로 연장을 들어갈 거니까 RCA로 할 게 아니고 지금 3.5파이 잘라서 이어진 거 3.5파이 선으로 그냥 쭉 와야지. 3.5파이가 아니잖아 지금. 아니 저 안드로이드 기계에서 나온 거 3.5파이를 잘라 잘라서 개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RCA로 도로 원복에 그걸 RCA로 했잖아요. 그 선이 여기까지 안 가잖아요. 그럼 거기다 RCA 꽂아가지고 땡길까? 지금 그럼 지금 여러분 저희가 했던 작업이 결과적으로 오디오가 하나인 상태에서 스피커가 다 나오게 하는 작업인데 저거 지금 오디오 뒤 하나 더 달려 있어가지고 스피커가 이렇게 세 개인데 이 차는 원, 투, 쓰리, 쓰리웨이예요. 요 두 개만 순정 오디오로 연결돼 있고 여기는 연결을 끊어서 저 뒤에 사제 오디오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리가 예쁘게 나오려면 이 스피커가 켜져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저쪽 개조를 다, 오디오 쪽을 다 손을 봐야겠어. 다 개조해야 돼. 카메라 끊고 일로 줘봐. 메모리 꽉 찼다. 이제 안드로이드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뭐 쓰려고 그러지. 이거 연결을 내비도 쓰고 이거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을 억수로 적당한 볼륨을 그냥 맞춰놓고 얘를 쓸 수 있으면 핸드폰 연결도 이제 여기다 하시고 블루투스 같은 걸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대신 이제 기존에 안 되던 볼륨 조절까지 다 될 거다. 야 이거 뭔 일이냐. 아니 원래 억스 상태에서도 얘 볼륨 조절은 돼야 되지 않아? 안 될 거라고 제가 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야? 내 건 되는데? 억스 자체에서는 볼륨이 조절이 안 되는 게 맞죠. 이 차는 그 기능이 없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아마 못 해줄 거야. 주문을 해놓은 상태지. 이거 듣고 뭔 일이야. 이거는 아예 오디오 전문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러면... 할 일이 아닌데? 우퍼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거 같은데? 하나가 우퍼고 하나가 우퍼가 이거거든? 알 수가 없지. 아 저기가 너무 움푹하잖아. 저기 안 들어가. 없어. 그러니까 딱 이어폰 여기가 볼록하면 되는데. 딱 이거 이만큼뿐이 없어가지고 문짝이는 못 숨길 거예요. 네 이거 세팅한 사람을 이거 봤는데 이거 어떻게 세팅하냐면 이거를 뒤에 놓고 뒤에 다 있어. 뒤에 있고 스피커를 다 스피커를 다 끌어오는 거야 이쪽으로. 다 여기까지 다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길게 끌어서 뒤에 놓고 여기서 뒤에서 여기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변호를 선자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도어예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프로세서가 두 가닥씩 보내주는 거예요. 맞아. 여기서 하이와 미드를 나눠서 트윗으로 네. 그 다음에 우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작업해야 되냐면 얘는 프로세서 옆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뒤트렁크에 패시브가 일로 와줘야 되고 왜냐면 얘가 문에 안 들어가는 사이즈라 사이즈만 문에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데 도저히 문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선이 네 가닥이어야 되는 거예요. 도어에 와서 패시브를 여기다 했으니까 거치지 말고 여기서 바로 트위터와 서브 우퍼, 그러니까 미드 우퍼 요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선재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아무 선재나 쓸 수도 없고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이게 유토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중이 떠중이 스피커 있죠.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 30만 원 선에 구할 수 있는 순정보다는 좋은 적당한 양의 스피커라면 아무 선재나 잘라갖고 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아무 선재나 쓰면은 해쳐요 품질을. 이거를 썼을 때는 유토피아의 음질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기다 유토피아 스피커를 물리면 유토피아가 유토피아가 아닌 것 같게 될 거예요. 스피커를 왜 바꾸냐라는 상황까지 가요. 크게 이득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가 사실은 제가 말한 건 여기가 이렇게 블록했다면 얘 컷만 들어가고 이 정도 블록했으면 늘 수 있었을 거예요. 네네. 네, 이 도어 트림은 넘쳐요. 딱 여기 요만큼 폭의 한계선인데 넘쳐버리면 아니에요. 선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지금 문제가 스피커를 잘못 써진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 선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만한 해서 일정을 다시 잡는 걸로. 그러면 이거 자재들이 여기 좀 맡기고 할까요? 사원이 형 혼나시네. 걸림 죽는데 이거 편집해드릴게요. 보관해놓을게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선재를 준비하고 견적을 좀 다시 낼게요. 이 부분은 일이 너무 커져. 저거 그러면 내가 준 거로 받아버리고 내. 자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강제 3부작이 됐어. 2부작으로 안 끝났어. 2부작도 지금 한 30분 나올 편집해보면 30분 이상 나올 것 같은데 3부작이 됐어. 형님 그거 촬영할 때 나 꼭 불러줘요. 나 변경할래. 그래요. 겁내 재밌네. 여기가 맨날 이런 곳이다. 아니 지금 저쪽 트위터는 아예 연결도 안 해놨어. 저거 싸젠데. 자 이렇게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멋지시고 간만에 뿔테 썼더니 앞이 이상하다.
자꾸